벚꽃형 벚꽃비경 제78회차 서일본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 못한 벚꽃형 도장품 9장 10장에 대해서 마저 살펴보는데, 우리는 아무리 많이 넘어지고 실패를 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만 있다면요. 그리고 눈물보다 아름다운 것은요,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희망이 아닌가 하지만, 지혜는 이때 자비가 없으면 그것도 한쪽의 눈이고요. 자비는 있고 지혜가 없어도 역시 한쪽의 눈이다는 이야기죠. 지혜와 자비를 우리는 함께 갖추어야 정문의 눈을 갖추는 것이니, 세상을 바르게 관해서 날마다 좋은 날 만들어야 할 것인데요.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은 변하고 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빌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처가 되어서 스스로 부처의 실천행을 해야 하느니라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508화 문들의 범지들이 나무신의 개송을 듣고 미혹이 풀려서 결국 그 법을 믿고 사위국으로 돌아가면서 구람니라 나라에 인자한 미움이라는 장자의 집에 머물게 되었어요. 장자는 범지들에게 도사들은 어디서 오시며 또한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자 범지들은 늪에 있던 나무신의 공덕을 자세히 설명한 뒤에 저 사위국으로 가서 수다타 장자에게 제법을 배우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라고 하자, 미움 장자는 그럼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도 혹시 이분들과 함께 가서 그 제법을 배우고 올 사람이 있겠는가 하자, 무려 500여 명이 그러한 뜻을 비추어서 모두 사위국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기원정사 동산에 미치 이르기도 전에 수다타 장자를 만났는데요.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종자에게 저 장부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 종자는 수다타 장자십니다 하여 범지들은 못내 기뻐하면서 이제야 우리가 소원을 이루었다, 우리가 찾던 사람을 만났어 하고는 달려가서 나무신이 수다타 장자를 찬탄한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러 와서 우리가 청하는 것이니까 그 제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자, 수다타 장자는 수레를 멈추고서는 그것은 매우 좋은 청이기는 합니다만 제 스승님이 열애이시고 모든 인류를 구제하신 분이신데 요즘 기원정사 동산에 계시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친히 가서 친견을 하시고 가르침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자, 모두들 기원정사로 갔죠. 그리고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께 여쭈게 돼요. 처음에 집을 떠날 때는 신선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고 또 신선의 돌을 구하러 갔는데 길에서 나무신을 만나서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해서 지금까지 됐는데 부처님께 의지하오니 원하오건대 지극한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개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수라 전발 장복초이요
목욕과 석 내치 결하니라. 비록 옷을 벗고 머리를 깎고 오랜 세월 풀옷을 만들어 입으며, 그 바라문들 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옷 벗고 머리 깎고 목욕하고 도리에 걸쳤더라도 어리석음의 번뇌를 어찌하리요. 신선의 연못에 가서 목욕을 하면 재앙을 없애고 도를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리석음의 번뇌를 어찌할 것이냐라고 하신 거죠. 불벌살소 역불구승이요 인애천하 소적 무언이니라. 때리거나 죽이거나 태우지 않고 또한 이기기를 구하지 않으며 천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디를 가나 원망이 없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우리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무명 번뇌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탐진치를 우리 각자 스스로 부처님께서 깨우치신 이언기법의 이치를 깨달아서 반야의 지혜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기 위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종교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경건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을 정화하는 데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 불교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원하는 재물이나 건강, 재물, 명예 또는 권력이나 행복 등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나 불상을 믿고 또 자신의 운명이나 복을 만들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각자 헛된 욕망을 탐심이지요 제어하고 꾸준한 정신 집중의 수행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 동요된 마음, 분노, 마음속에 탐진치로 인해 형성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어해서 마음속에 지혜를 일으켜서 고요하고 평안하고 아무런 걸림이 없는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 혹여 우리 인간들의 기륭화복을 종교의식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악업을 지으면서 아무리 기도연불 천금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요, 어리석음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지요. 바른 불법의 지혜로 평안함이 되시고요. 벗구 벗구 비우경 제78회차 서기를 보냈습니다. 감사드립니다.